안녕하세요. 신디의 작업실입니다. 저번에 4 패치 블럭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조각 4개를 이으는 블럭이었어요. 이번에는 9 조각 연결해서 붙여서 9 패치라고 해요. 9 패치 블럭이라고 하는데 9 패치 블럭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또 변형시킨 디스피어링이라고 해요. 나인 패치 디스피어링. 그거를 한번 거기까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라진 아홉 조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조각조각끼리 꼬맬 때는, 이을 때는 이것, 그 다음에 얘랑 이쪽,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것 두 개,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요것, 요것. 이렇게 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이 만들어지면 이 줄과 이 줄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래 줄과 중간 줄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조각을 뒤집어서 이렇게 줄을 맞춘 다음에 미싱으로 갖고 와서 꾸미겠습니다. 자르고요. 그래서 이쪽 면하고 이 끝에 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미싱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한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다림질 하실 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각이 다 흐트러졌네요. 네, 나머지 두 조각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꿰매고 다림질까지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세 줄을 만들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맨 위에 것과 아래쪽 것은 이렇게 가운데 이 여유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여유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돼야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바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 줄과 줄을 꿰매실 때 이걸 이렇게 마주 보게 하고 꿰매실 때이 여유분끼리가 이렇게 맞부딪힐 수 있게 예. 그래서 더 평평하게 해서 바느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제가 미싱 처음 배우고 퀼트 처음 배울 시절에는 이렇게 실밥이나 실끈이 있으면 여기를 아주 짧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짧게 잘라줬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퀼트 작업을 할때 보면은 실밥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그 꽁다리를 조금씩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잘라주고 꽁다리를 조금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 여유분끼리 이렇게 꼬맬 때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꼬매져서 실밥이 트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길때 한번 이걸 여기서 매듭을
져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두 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두 줄을 이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계속해서 꾸미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 것과 중간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래 것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꼬맬 때 이쪽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유분은 이쪽도 맞물리게 해서 고정을 한 다음에 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부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핀을 꽂아주시면 되고요. 또 그냥 할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아홉 조각을 위에 중간, 또 아래 중간 이렇게 해서 꾸몄습니다. 한 번씩 다리미로 꾹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뒤집어서 이제 이렇게 좀잘안된 부분을 한번 이렇게 꾹꾹 해서 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는 부분도 여유분도 지금 다리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르마를 펴서 양쪽을 다 펴주시고 다리시던지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시던지 아니면 또 한쪽으로 이렇게 벌리시던지 그렇게 해서 통일성은 있지만 어떤 거를 해도 선택해도 잘못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대신에 같은 블록을, 이런 블록을 또 만들었을 때 여기를 연결할 때그 부분과도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인 패치가 만들어졌어요. 나인 아홉 조각 연결이 되었습니다. 나인 패치 블럭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블럭으로 변형을 해보겠어요. 디스피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변형 블럭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가로세로를 자르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르기를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로 정확하게 전체적인 길이를 재고 그걸 2등분을 이렇게 해서 연필로 표시를 하시고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둥근 칼을 이용해서 바로 자르셔도 되고요. 또 만약에 연필로 표시를 했으면 그냥 가위로 자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저한테 둥근 칼이 이렇게 자르는 칼이 없다, 이렇게 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반으로 그냥 이렇게 접어서 다리미로 여기에 선 꾹꾹 눌렀더니 선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리미로 한번 반을 접어서 선을 이렇게 만들고 가로선을 만들고 또 세로도 한번 이렇게 반을 접어서 눌러서 세로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또 여기가 보이는데 네. 제가 화면으로 보이니까 잘안 보이네요. 또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또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네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네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진 네 조각 중에 한 조각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여기에 작은 사각형을 자르고 또 작은 직사각형을 잘라서 서로 이으고 또 거기에 작은 직사각형과 큰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것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잘랐구나 하는 이렇게 작업이 많이 손이 많이 가고 작업이 좀 되게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큰 조각 9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자른 거죠. 반으로 4등분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보이는 블럭이지만 사실은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요 9 블럭 이 9조각의 블럭도 저는 지금 5cm 바이 5cm의 정사각형을 작은 사각형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10cm에 10cm를 하셔도 되고 8cm에 8cm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정하셔서 할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조각들을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조각들을 많이 이제 만드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나열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뭐 중간에 조그만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또 이렇게 요리조리 바꿔보시면서 블럭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보시면은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9패치에서 또 9패치 디스피어링까지 9조각을 만들고 사라진 9조각을 만드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